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오늘 만 원의 행복을 누리면서 뿌듯해서 여러분들께 이 작은 행복을 나누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. 저 인근 당근마켓에 제가 키워드 알림으로 다육이 화분 이렇게 올려놨어요. 그랬더니 알림이 딱 뜨더라고요.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 올망졸망한 이 화분이 12개나 돼요. 12개를 만 원에 득템했습니다. 그래서, 여러분들께 자랑질 하면서, 이런, 뭐, 항아리 그런 재질이에요. 좀 옛날 분 느낌이 나죠? 요즘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, 이런 분이 아주 작은 콩분도 아니고, 다육이를 잘 키워줄 것 같아요. 요런 분이 요즘, 많이 나오는 분이죠. 요런 분들은 진짜 조금 시절이 좀 지난 분이에요. 그런데, 그래도 요런 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숨도 잘 쉬고, 다육이 잘 키우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. 요런 빤질빤질한 것보다는요. 사람도 빤질빤질한 것보다는 묵직하고 그냥. 있는 듯 없는 듯 옆에 있어주는 그 사람이 좋죠. 또 이런 거는 콩분도 아니에요. 콩분보다 위에 사이즈 그런 사이즈라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는 저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런 거 봐요. 이쁘죠? 오래된 티가 나는 빈티지 분이지만 물구멍 좀 보세요. 물구멍 시원합니다 아주. 이런 분도 이건 콩분 아니죠. 콩분보다는 큰 사이즈예요. 여천은 포트는 키 작은 아이들은 충분히 심을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. 굉장히 이렇게 묵직한 분도 있고 여기 구멍 좀 물구멍 좀 보세요. 남의 집에서 왔다고 제가 어제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.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세트로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왔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요렇게 생긴 거 이뻐해요. 이쁘죠? 소담스럽고 이쁘잖아요. 막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니 예쁩니다. 또 요런 것도 하나 귀여운 분도 뱃불떡이 분도 있고 요 까칠까칠한 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다육이 키우기에. 그래서 이렇게 총 12개랍니다. 12개나 되는 이 분을 제가 만 원에 득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? 잘했죠? 저 가끔씩 당근마켓에서 한 번씩 이렇게 막 이사하거나 하면 나오잖아요. 그런 거한 번씩 사 쓰기도 하는데 이제 거기 끝났다 싶었는데 또 작은 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작은 애들은 여기다 심어주면 또 당분간 콩분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콩분에 올망졸망 이렇게 심는 거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당근마켓에 키워드 입력하는 난이 있거든요. 그 키워드 뭐 화분이 뭐 화분 뭐 이렇게 화초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글이 올라오면 바로 딱그 알림이 오니까 득템의 기회가 많아지겠죠.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당근마켓 괜찮습니다. 저는 가끔 들여다보지만 요즘은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여다보네요. 그래도 요런 거 이쁜 것 같아요. 저는 요런 게 개인적으로 요런 거 예쁘죠? 예쁘죠? 예뻐요. 만 원의 행복입니다. 여러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